안녕하세요, 오카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저희 단톡방, 그리고 이제 버스에 입문하시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뭐 물론 처음 입사한 회사가 자기 기준에 그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협박에 가까운 그런 많이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버스 운전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직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주위에서 이런 문제 겪는 거 보니까 좀 이쪽 운전직, 버스 운전직 쪽, 다른 데는 어떤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잘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 상대로 회사의 뭐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데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심지어는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묻어버릴 거야, 너는 여기 나가면 다른 데서 일 못해. 뭐 저같이 오래 하는 사람들이나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랄 마세요, 뭐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협박이죠. 엄청 큰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고, 실제 그런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에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협박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등등 어쩌고 저쩌고, 불법이란 얘기죠. 명백하게 이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에게 협박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의 취업에 영향을 끼쳤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및 고소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처음에 입사할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경력 따지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찌됐든 간에 근로자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협박성 멘트까지 날려가면서 막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 취업 방해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뭐 이런 문제를 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은 뭐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뭐 얘기해야 된다, 뭐 며칠 전에 얘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 회사마다 조금씩 뭐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지켜주는 방법이 뭐 가장 나이스하죠. 뭐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사실 일하면서 좋은 회사가 뭐 예고 없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그렇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저도 이제 몇 번 이직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확인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회사 대 회사로 볼 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이라든지 좀 교류가 있는 회사면 100% 물어봐요. 아무개가 우리 회사 오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할 때 별 문제 없었냐,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를 입사하는 사람 기사들한테 물어볼 거다,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하진 않죠. 그냥 자기들끼리 인사 담당자들끼리 그냥 좀 공유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좀 필터링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운전직을 떠나서 어떤 직군이든 다 똑같겠죠. 같은 업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한통속으로. 근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인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기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확인할 거다,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입사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뭐 그런 문제들이 개인한테 피해로 다가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사 담당자 분들이 기사 출신인 분들이 많아요. 일단 사장님들도 기사 출신인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회사에 어느 회사든지 아는 사람은 꼭 있어요. 솔직히 이제 인맥에 의해서 서로 회사 대 회사로 이야기할 때 이제 인사 담당자들끼리 이런 정보가 오가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가장 많이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루트가 기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거죠. 야, 아무개 어디 회사 간다던데 거기 전에 우리 다니던 누구 있지 않아? 야, 아무개 니네 회사 들어갔을 거야.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양아치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유는 많겠죠. 뭐 정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나간다든지 일을 할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된 말로 그냥 엿 먹이려고 하는 건지. 제 생각엔 오너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기사들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뭐 인사 담당자가 가만히 있어도 같이 일하는 기사, 뭐 동료가 야, 아무개 니네 회사 갔어. 걔 여기서 일할 때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과장돼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이야기 들은 기사가 저 자기네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무개 뭐전 회사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가고 말 나오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인사 담당자가 듣고 흘려 듣는가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가의 차이겠죠. 그냥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회사는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 귀신같이 알아서 취업을 방해한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대놓고 얘기한다. 너 묻어버릴 거야.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할 거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뭐 주위에서 겪으신 분들이 대처한 방법과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예상이 된다 뭐 그런 상황이면 저는 녹취를 할것 같아요. 일단 녹취를 해놓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라고 하면 최대한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입는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법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이거 분명한 건뭐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좀 이야기가 산만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장 나이스한 방법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일비를 제공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직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기사들이나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으로 나에게 이야기한다.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증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건 불합리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이 영상을 보시는 기사분들이나 혹시라도 인사 담당자분이 보시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엄연한 불법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모르게 하시던가 그거를 뭐 벼슬인 양 어떤 무기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기사들이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막고자 하는 어떤 무기로 이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힘드네요.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던가 그에 맞는 조건을 좀 맞춰주실 생각을 해야지. 뭐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그런 조직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는 기사 입장에서 그냥 동료인데 형이고 친구고 동생인데 그렇게까지 회사에 충성해서 얻는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같은 기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판을 치네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그런 상황에? 당신도 기사예요.